이 부분 중요해요. 1 더하기 1은 창문이다.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. 저기 자리막생,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자는 거야? 그렇죠. 일어나야죠. 아휴, 또 조는 거야? 자리막생, 여기 진짜 중요해요. 1 더하기 1은 창문이다.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자리막생도 필기 좀 해봐요. 아휴, 알겠어요. 다른 학생들은 필기하세요.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은 귀엽다 이 말이에요. 오늘 종 쳤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혹시 질문 있는 사람? 선생님 저요. 자리막생은 맨날 자면서 무슨 질문이에요? 해보세요 그러면. 네. 솔직히 공부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. 뭐라고요? 조금 더 재밌는 책, 좀 더 재밌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물론 선생님은 짱짱이에요.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?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그럼 뭐 자리막생한테 이걸 특별히 줄게요. 봐봐요. 이게 뭐예요? 슬기로운 센박생활? 뭐예요? 이거 엄청 큰 책 아니에요? 아 공부 많이 하라는 뜻인가요 지금 저한테? 더? 많이? 더? 그건 그냥 큰 책이 아니에요. 자리막생을 위해 준비했으니까 한번 뜯어봐요. 알겠어요. 그러면 한번 볼게요. 슬기로운 센박생활. 오 뭐야 선생님, 책 안에 무슨 책이 세 권이나 더 있어요.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에요? 아 그러면 선생님 저 빨리 바른 생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. 사회생활부터 읽어야 되는데. 센박생활, 탐구생활? 우선 과목 이름도 아니고 꺼내는 볼게요. 일단 센박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뭐야? 책이네요. 이거 무슨 컬러링북인가요? 맞네, 컬러링북. 선생님 지금 저 공부하지 말고 컬러링이나 하라는 건가요? 아유 선생님이 그런 걸 왜 주겠어요?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라고요? 그럼 뭔데요? 나중에 다 쓸 일이 있다 이 말이야. 알았어요. 아무튼 책이 있고 또 여기 또 뭐가 있어? 샌드박스 탐구생활? 오 선생님 글씨가 엄청 많아요. 우리 자리미는 글 좀 읽어야 돼요. 그렇긴 하죠. 알겠어요. 나중에 읽어볼게요. 네? 선생님 이거 치우니까 이런 게 또 들어 있는데요? 제1과, 제2과, 제3과 이렇게 세 개의 과가 있어요. 제1과부터 순서대로 뜯어보라고요? 알았어요. 제1과 한번 뜯어볼게요. 그냥 뜯자. 어? 선생님 무슨 천 같은 게 들어있어요. 오! 카드가 떨어졌어. 오! 엄청 신기한 카드가 떨어졌어요. 그리고 이 천은... 이 천은... 멀뚱멀뚱 보기만 하지 말고 펴봐요. 아, 이렇게 뭐 가방 대신 이렇게 메고 다니면 되는 건가요? 이렇게? 아, 너무 이뻐요. 선생님 저 빨리 제2과 뜯어봐도 돼요? 뜯지 말래도 뜯을 거면서. 네. 제2과 한번 뜯어볼게요. 오! 뭐지? 여기도 카드가 한 장 있고요. 아, 그리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, 선생님. 샌드박스 리워드? 아, 선생님 배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무슨 상장 같은 건가 봐요. 완전 귀여운 배지 들어있어. 저 배지 모으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. 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 많이 모으고 싶네. 진짜 꼭 필요한 거야. 저 3과도 빨리 뜯어볼게요. 찍! 오! 또 카드가 들어있네요, 선생님. 일단 이 카드. 커요. 준비를 또 해주셨네. 아이 트수하이. 유하 유튜브 하이. 아,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아, 나는 너의 구독을 원한다. 스트레칭, 허리업, 존버, 높, 콘텐츠. 매니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. 전지적 샌박 시점. 내일 뭐 찍지? 이런 스티커가 같이 있네요.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한번 뜯어볼게요. 이건 뭐죠? 오!
선생님도 교복이 불편한 걸 아시고 또 저한테 이런 또 맨투맨을 선물을 해주셨군요. 아주 멋지십니다. 여기도 카드가 또 한 장 있네요. 너무 커엽다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여기 샌드박스 마크도 있어. 아 너무 귀여워. 고맙습니다. 앞으로 잘 입고 다닐게요. 아 귀여워. 이거 위에 한번 제가 입어보겠습니다. 아 여기 이제 넥타이는 보여야 이것이 바로 간지지. 아 완전 스쿨룩이네. 어떤가요? 뭐 적당히 잘 어울려서 보기 좋네요. 짠! 여기 샌드박스 마크도 있고요.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I am a sandbox creator. 좋습니다. 선생님, 솔직히 이거 처음 뜯었을 때는 아 선생님이 또 나한테 무슨 장난을 치나 공부나 더 해라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뜯어보니까 또 다르네요. 세 번째 마지막인데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, 선생님. 아무튼 건강생활까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, 쌤. 오! 또 카드가 있습니다. 커요운 카드. 이거 안에는 이걸 다 누가 준비했다? 계속 발표하느라 힘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보틀까지 챙겨주시다니. 여기에 샌드박스라고 써있고 빨대까지 같이. 오오오 선생님 이거 대박이에요. 이거 학교에 들고 다니면 간지. 아 아닙니다. 친구들이 깨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물병까지 너무 고맙습니다. 선생님 최고예요. 진짜. 짠. 고마우면 수업 시간에 졸지 좀 마요. 근데 저 카드들은 도대체 뭘까요? 계속 카드가 나왔는데 1번부터 2번, 3번, 4번, 5번까지 이렇게 카드가 있네요.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? 아 선생님! 이게 컬러링북이 아니라 카드집이었군요. 아 정말 몰랐습니다. 자리에 맞게 끼워볼게요. 오, 아 이거 꽤 재밌는데요? 최소한 공부보다는 훨씬 선생님 다 했어요.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앞으로 평생 소장할 거예요. 소장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기특해요.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. 수업 끝났으니까 선생님 이제 가볼게요. 네 선생님 들어가 보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이제 다시 자자.